자, 여기는 연태의 그 가장 유명한 그 복산 대면이라는 면이 있는데, 그 면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. 권씨 아주머니네 국수집이라고. 들어가 볼게요.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저 앞에 보이는 창고면, 짜장면도 있고, 가루면이라고 산동지방 전통 그 국수예요. 마즈면, 뭐 깨국수 같은 거고, 수완차이위면, 수완차이위도 있네. 그다음에 욜로면, 해물볶음면도 있고, 이쪽은 뭐야? 튀겨가지고 볶았다고? 뭐 그런 면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앞에는, 이게 루차이라 그러죠. 간장조림 같은 건데, 산동지방답게 깔라. 바지락 무침이네. 아, 좋았다가 유튜브 찍다. 像我们抖音一样。啊，对对对对对对对。 反正那个你推荐是就是打卤面是吗？你们家最好卖的是吗？이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랍니다. 앞에 왔을 때는 이 창고면이 이 집이 상을 받은 그런 면이거든요. 我们这里海边这个嘎啦很好吃，新鲜。 아, 嘎啦. 烧鸡。 烧鸡啊，对，我们这儿有两个山东省级的非遗特色，一个是这个福山烧小鸡，福山是我们的地名，再一个就是我们的福山大面，就您在我们这儿吃的叫福山大面，这个全部叫那个福山大面，对，是福山大面是一个统称，里面有好多好多品种。啊，可能，그렇구나. 이 지역에서 만든 모든 게 복산 대면이고, 这个 스타스다 是吧? 烧鸡。 还有嘎啦这两个，那总共多少钱？ 53元。 53원입니다. 그 이제 주문을 완료했고 이제 앉아서 식사만 하면 됩니다. 아, 이 집 사장님 유명한 모양이에요. 여러 명사들도 다녀가고. 是我们全老师在韩国的仁川。2011年的时候。 2011년도에 한국 저기 인천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. 参加的韩中给力炸酱面大赛。 한중 무슨 짜장면 대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권씨 아저씨. 아니, 유명인 사람이에요. 산동지방은 특징이 식당들이 요 마늘들을, 항상 생마늘들을 가지고 있어요. 일단 맛을 좀 보겠습니다. 앉아가지고. 대충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복산 특유의 이 무슨 닭고기라는데. 한번 먹어봅시다. 무슨 맛인가. 여기다 찍어 먹어봅니다. 이게 간장이 마늘 맛이 엄청 강하네. 그리고 이거는 그 약간 이거 양념 자체가 되게 좀 짭조름해요. 원래 닭고기 자체가 부드럽고 그냥 딱 보이는 대로의 맛입니다. 방금 나왔습니다. 해산 따루미엔. 따루미엔이 약간 이 전분을 넣어가지고 이 걸쭉한 게 특징입니다. 먹어볼게요. 뭔데 이게 이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지. 이게 뭐랄까, 약간 간간하면서 시원하면서 전분 맛도 있고, 근데 그 전분 풍물이 약간 원래 느끼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깔끔해요. 깔끔하고 일단 면 자체가 맛이 있어요. 해물도 실하게 들어있고. 이게 18위엔 대략 하나로 한 3,400원 정도 됩니다. 지금 환율로. 해물도 신선하고. 맛있다. 다루미엔 이거 진짜 맛있네. 약간 이제 짭짤할 수 있어요. 김치라든지 어떤 다른 음식을 곁들이면 좀 짤 수가 있는데, 그냥 음식 하나만으로 놓고 보면 간이 기가 막힌다. 그리고 이거는 이 닭고기는 먹을수록 좀 짜네. 이거는 맥주안주나 술안주로 먹어야 될 것 같고요. 밥 반찬하고는 좀 안 어울립니다. 아니면 그냥 맨밥이랑 먹거나. 확실히 이게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 맛있습니다. 인정.